예, 오늘은 그 잠자리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잠자리는 무엇인가? 곤충간 그 잠자리 목에 곤충을 통칭하는 말이고요. 거기는 이제 잠자리 암목과 실잠자리 암목으로 나눕니다, 크게. 그리고 약 5,700여 종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에는 127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드래곤 플라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마치 용을 축소한 그런 듯한 곤충이다, 뭐 이런 느낌이죠. 예, 그렇게 영어식 별명은 모스키토 호크입니다. 그러니까 모기를 갖다가 잡아먹는 그 매다 이거죠. 예,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잠자리의 그 조상은 고생대 석탄기에 최초로 출현하여 중생대를 지나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그 원시적인 곤충이죠. 그래서 이제 메가네우라라는 그 이름의 그이 화석종은 그 무려 날개편 길이가 64cm까지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크게 자랄 수 있었냐면은, 당시 그 산소농도가 35%나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도 그 산소농도를 높이면은, 곤충이 좀 빨리 자라고 좀 크게 자랍니다. 사람도 이게 빈혈이 있고 그래서 이제 산소농도 공급에 원활하지 않으면은, 키가 작아지고요. 외형상의 특징으로는 이제 뭐한 19mm에서 127mm까지 크기가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장수잠자리가 가장 크고요. 이게 장수잠자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장수가 붙으면 거기 제일 큰 거죠, 이게. 전 세계에서는 그 남아메리카의 그 왕실잠자리 종류가 날개 폭이 19cm로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그 호주에 서식하는 그 날개 폭 14cm인 종이 이제 가장 크고요. 날개는 이제 길고, 심액이 이제 매우 많으면서, 나비 잠자리 같이 이런 종류가 아닌 이상은 다 투명한 막상입니다. 투명하고요. 겹눈은 크고 낱눈이 많으면 머리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눈이 그냥 머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가슴은 작고 납작한 편이며, 전용 매판과 날개 기부 사이에 배부 표현은 측절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리는 그 뒷다리가 가장 길고요. 그다음 앞다리가 짧습니다. 복부는 이제 길고 날씬하게 생겼으며, 이 꼬리에 그 털은 할상인데, 수컷에서는 그 파악기의 기능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미할 때 이제 그 상대편 그 암컷을 꽉 잡는 거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입은 씹는 입이고 이제 불안전면태를 합니다. 잠자리의 그 비행 능력은 그 곤충 중에서 거의 최고급 수준입니다. 날개는 그냥 얇은 막인 게 아니라 이제 가는 관이 있어갖고 거기에 이제 그 혈액도 있고 신경도 있습니다. 이두 쌍의 날개를 움직이는 근육은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날개의 속도를 갖다가 따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 전환이나 속도 뭐 이런 게 아주 자유자재예요. 그래서 급선회, 급강하, 급상승, 호버링, 상하, 좌우 이동 등이 모두 가능하고요. 게다가 이제 대부분의 새들이 못하는 그 후진 비행도 가능합니다. 잠자리과의 그 분류는 이제 1차적으로 날개 특징 기초로 해서 분류하고요. 속과 종의 그 구분은 맥상, 색상, 외부 생식기의 구조 및 다른 특징에 대해 기초를 둡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실잠자리 암목이 있고요.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실잠자리 암목. 실처럼 아주 가늘면서 날개가 좀 실처럼 가늘면서 뒤로 딱 하는 이게 실잠자리 암목이고요. 예. 그 잠자리 암목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흔한 잠자리, 그런 종류의 잠자리들입니다. 이렇게 날개 쪽피는 그런 잠자리. 예. 그리고 그 옛잠자리 암목에는 이제 그 일본하고 히말라야 각각 한 종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참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이게 나라가 진짜 은근히 커요. 그래갖고 별의별 동식물이 다 있습니다. 예, 그 잠자리의 유충은 그 학배기, 물철행이, 수채라고 합니다. 제가 유튜버 이제 준이우기님 때문에 처음 알게 됐는데요. 이 채자가 그 정갈채자입니다. 그래갖고 이 끝이 뾰족하거든요. 이걸로다가 이렇게 그
앞에 무슨 적이 있으면은 이렇게 딱 몸을 말아가지고 확 찌릅니다. 예, 그렇게 마치 정갈 같다고 해서 그 수채, 물에 사는 정갈이다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고요. 잠자리는 그 번데기 단계를 가지지 않고, 성충이 되는 그 일련의 유충 단계를 가지고 불안전한 변태를 겪습니다. 타원형 또는 이제 거의 구형에 가까운데 약간 타원형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유충, 알이 유충을 부화하는데 한 일주일 걸리는데, 그러면서 한 6배, 물을 흡수하면서 이제 6배나 15배 정도 커집니다. 잠자리의 그 일생은 그 대부분을 갖다가 물 속에서 그 유충으로 보내고요. 유충은 그 경첩에 달린 톱니 모양의 입분을 펼쳐서 뭐 목유충이라든지 올챙이, 작은 물고기 등의 먹이를 갖다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쭉 뻗으면 이렇게 돼요. 콱 잡은 다음에 다시 당겨가지고 그 씹어 먹죠. 그 다음에 아가미를 통해서 이제 물 속에서 숨을 쉴 수가 있고요. 나 항문 쪽으로 물을 확 내뿜으면서 제트기처럼 앞으로 휘휘 나갈 수가 있어요. 그 재밌는 게 이렇게 먹이 잡아먹는 거라든가 유충 기르면서 이제 재밌는 점이 먹이 잡아먹는 거라든가 이렇게 제트기처럼 앞으로 촥 나가는 거고 이런 게 좀 재밌고요. 그리고 일부 유충은 그 육지에서 사냥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잠자리 유충은 아니고요. 예, 잠자리의 우화. 그러니까 잠자리가 이제 그 성충으로다가 애벌레에서 성충이 돼갖고 이제 날아가는 그런 거고요. 잠자리 유충 단계는 이제 크기가 큰 종에서는 5년, 뭐 또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이제 2개월에서 3년 사이까지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그 물속에서 오래 살고죠. 그리고 다 성장한 유충은 성충이 될 준비가 되었을 때 먹이 먹는 것을 멈추고 밤에 이제 수면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머리를 물 밖으로 내밀고 정지하면서 그 공기를 갖다 호흡하는 그런 시스템에 이제 적응한 다음에 갈대나 뭐 기타 다른 식물 이렇게 올라서 수직 자세로다가 이제 딱 고정하면서 그 피부는 이제 머리 뒤쪽에 약한 지점에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자란 잠자리 이제 외골격이 단단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배끝을 제외한 모든 것이 자유로워졌을 때 애벌레 껍질인 그 외골격에서 기어나옵니다. 잠자리에 그 몸을 통통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공기를 삼키고 또 이제 그대 날개에다 림프액을 갖다 펌핑해서 이제 그 날개를 쫙 피고요. 그 다음에 좀 날개를 좀 말린 다음에 이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 잠자리를 잡고 싶은 분은 이제 아침에 얘네들이 그 펌핑하거나 말리고 이럴 때 딱 잡으면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 이때 많이 잡았는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 아침 잠이나 자지. 그리고 이제 보호종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리는 그 500여 속, 5000여 종이 있는데요. 대부분 다 주행성이지만 그 야행성인 경우도 있고 이제 다 일반적으로 다 되게 잘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일부 종의 경우에는 최대 그 약 97km로 시속 97km 날아다닌다 합니다. 그러니까 곤충 치고는 참 대단히 빠른 거죠. 또 어떤 종의 무리는 이제 아주 먼 곳까지 이동해서 이제 거기서 정착해서 살기도 합니다. 이제 이번 우리나라 그게 아니고 이제 유럽이나 뭐 그런 쪽 잠자리들 얘기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노란 잔산 잠자리 얘고요. 대모 잠자리 예.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대모 거북이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다고 이 문양이. 그래서 대모 잠자리고요. 꼬마 잠자리 얘가 환경부 지정 보호 대상 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잡으면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단 희귀한 애들이니까 절차 잡지 마세요. 그냥 그런 걸 떠나서라도. 그리고 이 꼬마 잠자리가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잠자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15년 12월에 그 한국 고유종인 그 노란배 측범 잠자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다가 IUCN 적색목록의 그 위기종으로다가 등재되었습니다. 이게 그 노란배 측범 잠자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림프라는 뜻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듯이 그 어떤 물을 지키는 뭐 예를 들면은 뭐 호수랄지 무슨 대저수지랄지 이런 것을 지키는 아름다운 그 젊은 아가씨 뭐 이런 젊은 아가씨 모습을 한 뭐 정령 뭐 이런 이게 이제 여기 최초의 의미일 거예요. 이게 최초의 의미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냥
그 아름다운 소녀 뭐 이런 말도 이런 뜻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 이 불완전 변태라는 곤충의 새끼를 갖다가 그 님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완전 변태할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그 성체 모습이나 어렸을 때 모습이 대충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어리고 작다 뭐 이런 의미에서 님프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님프가 이제 이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 혹시 영어로 된 그런 자료나 책이나 이런 걸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보이실 분 있으면은 왜 뜬데없이 뭐 그냥 뭐 요정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번역을 할 때 뭐 요정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미소녀 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잠자리 유출만한 거구나 딱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마칩니다.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여기 왼쪽 방향에 있는 그 좋아요 있잖아요. 그거 좀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